1991년 초에 대전에서 살고 있었던 당시 37살의 김씨라는 이 남성은요,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이후에 이 남편이 딱 느꼈을 때는 아내가 자기를 잘 보살펴주지 않는 걸로 느꼈던 거예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내가 이때쯤에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 김씨는요, 화를 이기지를 못하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게 됩니다. 이때 사건으로 인해서 1심 재판 이제 법원에서는요, 징역 7년을 이 김씨에게 선고를 했었는데, 이때 김씨는요, 재판장님, 제가 이렇게 그냥 감방에 들어가면 제 어린 딸은 아빠 엄마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실수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항소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법원 측에서는요, 이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징역을 2년 6개월로 대폭 감형을 시켜버려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폭행도 이 정도는 나오겠다. 사람을 죽였는데 7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여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가 많이 좀 뒷돈을 어디서 받고 힘을 좀 써준 게 아닐까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튼 우리나라 법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이 김씨의 2년 6개월 동안의 수감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수감 생활 약 4개월 만에, 4달 만에 이 김씨가 갑자기 졸도로 구치소 안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때 나온 병원 진단이 의식불명, 신체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그러면 형 집행정지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형을 못 받아 이 상태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 김씨 가족은요, 1992년 3월경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요, 법원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감방 생활 못하겠구나. 형 집행정지는요, 법무부에서 6개월마다 기간을 딱 늘려줬는데, 이때 처음에 김씨가 감옥에서 딱 나오고요, 치료를 받다가 6개월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씨 가족은요, 다시 한번 이 김씨가 식물인간 상태라고, 아직도 여전히 똑같다고, 지금 이 상태로 감옥에 못 들어간다고 형 집행정지 연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6개월마다 그렇게 늘려주니까 6개월마다 그걸 신청을 한 거예요. 봐봐라, 이 상태로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 김씨 가족의 말만 듣고 그래 늘려줄게 하고 바로 형 집행 연기를 늘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상황 진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당 검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김씨를 보러 오게 됩니다.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김씨는요, 병원에서 치료를 해봤자 별다를 게 없으니까 집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에 검사들은요, 이 김씨의 자택으로 딱 가가지고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고 식물인간인 듯 누워있는 이 김씨를 확인한 뒤에 6개월마다 형 집행 연기를 신청해주게 돼요. 형 집행 정지를 연기시켜주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김씨가 감옥에 가서 4달 만에 쓰러진 후에 2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렇게 2012년경 새로운 담당 검사가 이 김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김씨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김씨의 딸이 김씨를 되게 정성껏 보살피고 있었는데, 이제 딸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식물인간 아버지를 되게 어린 딸이 간병하기에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딸이, 아니 죄는 아빠가 지었는데 왜 나는 엄마도 잃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내가 병수발 다 하고 왜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거냐고. 그냥 이럴 바에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면서 울부짖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이 김씨가 소도 때려잡을 만큼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부인 죽이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이 김씨는 천에 고아라서 가족도 없고 유일한 핏줄인 이 딸이 혼자서 건사하고 있는 거라서 딸의 심정도 오죽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 검사 입장에서는요 이 현장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대충 이 김씨의 상태를 살피고 얼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형 집행 연기 의견서를 이 검사가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 의견서를 써주면 6개월이 또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쓰려고 하는데 뭐가 계속 걸려. 옆에는 실제 당시 검사분의 인터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날 저녁에 다시 한번 이 김씨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딸은요, 아니 거동도 못하는 사람 뭐 볼 게 있다고 자꾸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체크할 게 있었는데 경황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가서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얼른 잠깐 상태만 보고 갈게요. 하면서 이 김씨의 얼굴을 딱 보는데 저번에 봤을 때랑 조금 얼굴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딱 와서 봤을 때는 여기에 상처가 없었어. 그런데 두 번째로 와서 딱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어. 어? 이거 상처 언제 난 거예요? 갑자기 생겼네요. 그러면서 이 검사가 얘기합니다. 자, 이제 쇼 그만하시고 일어나시죠. 김씨, 잠 많이 잤잖아요. 이제 일어나세요. 쇼 그만하시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누워있었던 식물인간 김씨가요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딱 뜨더니 아이씨, 알고 보니까 이 김씨는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식물인간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왜? 감옥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를 기사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핏 본 거여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대요. 좀 되게 놀랬습니다. 이 사건을 새로 맡았던 검사분은요 그냥 일반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에 사실을 패스한 정말 의사 출신의 검사였어요. 이 검사분은요 처음에 김씨를 딱 보자마자 이상했대요. 왜냐면 당시에 이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이 김씨의 몸 상태가 너무 좋았던 거야. 근육질 몸매. 다시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누워만 있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몸이 좋을 수가 있지? 약간 근육도 다 붙어있고 뭔가 좀 이상한데? 오랜 시간 누워 지냈을 텐데 몸에 욕창 하나 없어. 매끈해.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거기다가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가 대소변 가리는 기저귀도 안 차고 있어. 그리고 집 어디를 막 봐도 휠체어가 없어. 그러면 이 조그마한 딸은 저렇게 큰 아버지를 어떻게 옮기고 하는 거지? 혼자서 힘으로만 들고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데 휠체어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 김씨가요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둘이 짜고요 의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기 싫어서 이 검사가 집을 방문할 때마다 식물인간인 척 연기를 해왔던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 옆에가 실제 의사분이요 식물인간은 갑자기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 김씨요 연기뿐만이 아니라 두 남자 생활을 해왔어요. 무려 20년 동안. 형 집행정지를 받은 지 1년 만에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이름이랑 나이 뭐 이런 거 다 바꿔가지고요 취직도 했고요
다른 여자랑 재혼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재혼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이 김씨는요, 아무 문제 없이 모두 가짜 정보로 큰 대학병원에 하청업체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20년간. 이렇게 두 남자 생활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자가 집만 두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멀쩡한 아파트에서 살다가요, 검사가 딱 오는 날이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딸 집, 옛날 딱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불을 목까지 딱 둘러매고요, 인공호흡기 딱 차고 식물인간 행세를 했고요. 그리고 검사가 가거나 안 오는 날이면은 자기 재혼한 아내 집에 가가지고 일반적인 남편, 일반적인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재혼한 이 아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가 이 남편이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보, 나 일이 하나 터졌다고 얼른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네. 미안해, 나 얼른 좀 회사 좀 갔다 올게. 그러니까 이 재혼한 여자 입장에서는 아, 내 남편 일이 진짜 바쁘구나, 회사로 갔구나. 자기 재혼한 여자한테 여보, 나 사실 전처 뭐 죽이고 감옥살이 하기 싫어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남자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실이 다 밝혀진 이후에요, 이제 검찰 측에서는 바로 남은 형기를 집행하기 위해서 김 씨를 다시 구속했고요. 결국 20년간 계속된 이 사기 행각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솔직히 기가 막히고 웃긴 거죠. 내내 건강했던 사람이, 재판 받을 때도 멀쩡했던 사람이 아내 죽이고 교도소에 딱 오니까 4개월 만에 갑자기 졸도를 하고 식물인간이 됐다. 이 사건은 같이 이제 범행을 저질렀던 이 딸, 이 딸도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991년 이 김씨가 교도소에서 이제 졸도한 후에 병원으로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 식물인간 진단을 내렸어요. 이 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아무 증상이 없다가 식물인간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조 상황이 무조건 있게 된다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식물인간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식물인간도 아니었죠. 이 점으로 봤을 때 1991년 처음에 이런 진단서를 내준 병원이 어디였는지, 어떻게 이렇게 발급이 되게 된 건지, 공소시효가 지나긴 했지만 좀 알아봐야 된다고, 어느 병원이었는지 이제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위 진단서를 내준 거니까. 여러 검찰들은요, 아무래도 이 사건은 혼자서 이렇게까지 할 순 없다고, 7년 받았던 살인사건이 2년 6개월형으로 줄어든 거 하며 진단서를 내준 병원 측이나 감춰준 가족,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도와준 것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를 살해를 했어요. 자기가 한 범죄에 대해서 잘못은 뉘우쳤을까요? 사망한 아내한테 진심 어리게 사죄는 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코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기꾼 살인마, 헐리우드 액션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